안녕하세요. 마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당 김중현입니다. 아, 오늘 제가 블랙당이라고 한 이유는 네. 제가 쓰고 있는 소설도 약간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블랙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좋죠. 저는 유머는 블랙 유머를 구사하시는 감독님 중에 이분을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다룰 감독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블랙당이라고 한번 이름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블랙당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다루는 영화 블랙팬서 아니고요. 네. 네, 마틴 맥도나입니다. 네. 네.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틴 맥도나의 작품이 여태까지 이제 국내 나온 건 세 편밖에 없잖아요. 네. 그중에서 나머지 한 편인 이 세븐 사이코패스라는 작품도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황당한 난장을 보여주는 그렇죠. 영화인데 네. 어쨌건 이제 이 작품 잠깐 뒤로 하고요. 그에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두 편의 영화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 한쪽 극단이 세븐 사이코패스를 담당하고 있고 한쪽 극단이 쓰리 빌보드인 거 맞아요. 그 사이에 맞습니다. 아마 클로데 도시 있을 것 같은데 저쪽은 좀 약간 과하니까 저쪽을 약간 모아 취향을 너무 많이 타요. 네, 네. 이 두 편을 갖고 왔는데요. 두 편 다 여러분에게 강추드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개성 넘치는 네. 그런 수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쓰리 빌보드는 올해 아카데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인 브리주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 킬러들의 도시라는 작품들은 많이들 모르셔서 또 여러분께 강추 같이 드리는 의미에서 네. 이 특집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The BAFTA goes to 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 I'd like to thank Frances McDormand for a performance that's energetic as it was. 다룰 감독인 마틴 맥도나 감독은 제가 그 호명을 하고 싶은 어떤 이름이 있는데 우울한 타란티노. 우울한 타란티노? 우울한 타란티노. 네, 글루미한 타란티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타란티노가 뭐 인장이 있다면 정말 화려한 대사들 그리고 뭔가 말할 때 어떤 액션들, 구강 액션의 진수를 보여준다면 마틴 맥도나 감독도 약간 그런 식의 대사를 정말 잘 쓰거든요. 네. 마치 현대 섹스피어 같은 느낌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약간 글루미한 타란티노다 이렇게 보고 싶을 정도로. 네, 말씀하신 대로 아닌 게 아니라 사실 타란티노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네. 제2의 타란티노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제2의 타란티노라는 감독이 한 20명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지. 네. 몇 명이 떠올랐어. 근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둘 다 각본을 너무 잘 쓰고 네. 애초에 각본가로 주목받기 시작해서 감독으로까지 네. 둘 다 올라왔던 어떤 공통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범죄 세계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대사들을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틴 맥도나 같은 경우에는 타란티노보다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정확한 것 같은 게 좀 더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두 작품에도 투영이 되어 있고 저는 마틴 맥도나 감독의 특징 중에 또 하나를 들자면 소도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은 도시라는 건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좁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얽혀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우연이 생기는 거죠. 인연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인물과 인물을 얽고 인물과 인물이 서로 부딪히는 관계를 만들기에 작은 도시가 주는 좀 특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다루는 감독으로 저는 꼽고 싶기도 합니다. 공간적인 배경의 중요성이 타란티노보다는 맥도나 쪽인 것 같아요. 맥도나 영화에서 공간적인 배경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에빙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브리에라는 도시도 그렇고 인 브리지라는 그 이름 자체를 아예 제목으로 넣었던 두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쓰리 빌보드지만 네. 원작 원제에서는 에빙이라는 도시 이름까지 네.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틴 맥도나의 어떤 특성 같은 걸 말을 한다면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네.
젠더라든지 그리고 신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독설에 가까운 그런 농담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데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슬아슬해요. 네. 혹시 저러다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혐의를 둘 수 있을 만한 대사들도 없지 않고 그렇죠. 이런 면도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라고 해서 감독이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주의자인 주인공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뿐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들을 볼 때 대사들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격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But calm did and thought did strike. 세 편의 공통점이 세븐 사이코패스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스토리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신선하게 이야기를 짠다고 할 수 있고 이야기에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돌출해 보이는 어떤 폭력의 순간들이라든지 파국의 네.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영화들을 개성 있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고 또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인한 캐릭터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 중에서 킬러들의 도시 네. 그리고 쓰리 빌보드 두 편의 작품을 네. 마틴 맥도나의 세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특종 하나 잡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니 빌레브 감독의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요소들이 다음 작품을 예견케 한다라는 네. 일본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처럼 오늘 이 감독이 만드는 작품을 보다가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만든 모든 영화의 제목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연결해서? 네. 네. 특종입니다. 네. 그 특종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하는 겁니까? 네. 보도자료 뿌려야겠네요. 네. 자, 1분 브리핑. 네. 네. 마틴 맥도나 감독이 관계를 어떤 맺었던 영화들을 다 쫙 뽑아왔는데 P라고 표시해 있는 부분은 프로듀싱을 한 작품들이고요. W는 직접 대본을 쓴 라이팅을 한 작품이고요. D는 감독을 했던 작품입니다. 식스슈터 같은 작품은 단편 영화로 만든 네, 처음 만들었어요. 네, 처음 만들었던 작품인데 네. 여기에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들어갑니다. 오, 세컨드 데스 2, 식스슈터 6, 세븐 사이코패스 7, 쓰리 빌보드 3. 그리고 더 가드라는 작품을 프로듀싱을 했는데 가드라는 건 이렇게 모은다, 뭉친다, 보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0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26703 대체 이게 뭘까 봤더니 마틴 맥도나 감독님의 생일이 70년 3월 26일입니다. 진짜로? 네. 70년 3월 26일. 네, 이런 공통점이. 네. 네. 그래서 생일에 따라서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네. 자신이 생일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기 위해서 70326이라는 숫자를 넣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워요? 진짜 대특종인데 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네. 감독 자신이 이걸 몰라. 알 수도 생각이 들고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어떤 신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70년 3월 26일에 태어났으니 네. 브리주에서 내 생일 파티를 열어달라. 네네. 라는 스태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 네.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스태프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네. 그래서 빨리 이 스태프들은 네. 브리에서 이 사람 생일 파티를 열어주라. 영화를 보고 네. 네. 그게 아니면 너희들은 사이코패스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제목에 담아서 네. 아니면 너희를 쏴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마틴 맥도나 감독의 영화에 왜 이렇게 숫자가 자꾸 나올까. 그거 대수도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이유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게 감독의 생일을 표시한 거라는 걸 제가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몇 시에 태어났는지 사주 묻는 것처럼 다음 영화는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시를 드러내는 자기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드러내는 어떤 애프터눈이나 뭐 모닝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거의 주역이 경지에 이르는 네. 네, 그런 1분 브리핑을 보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거 알죠? 네. For two weeks in Bruges in a room like this with you? No way. Been to the top of the tower? Guidebook says it's a must see. Well, you ain't going up there. Why? It's clear. An Uzi? I'm not from South Central Los Angeles. I want a normal gun for a normal person. Maybe that's what hell is. The entire rest of eternity spent in Bruges. Back off, shorty. You don't know karate. Ah!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틴 맥도나이 알리게 되었던 네. 킬러들의 도시라는 작품입니다. 네, 원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 브리지, 뭐 그 원어는 브리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브리헤 가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본 두 사람이 킬러들 도시를 소개한다는데 네,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 저도 가봤거든요. 좋죠. 브리헤 자전거 타고 돌면 정말 얼마 안 걸릴 정도로 좁은 도시이고 중세 느낌 그대로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뭐 이제 베니스 정도는 아니지만 또 도시 곳곳에 이렇게 운하가 다녀서 물의 도시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영화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브리헤를 가면 이 영화 속 그 장소들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유명한 장소에서 찍은 작품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브리헤를 최고의 관광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브리헤를 갔다가 그 반대 맥락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특이한 건데 그것은 이제 마틴 맥도나가 워낙 아이러니를 잘 다루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탁월한 그런 공간 선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여기서 종교적인 해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대입하게 되는 영화인데 주인공인 레이가 어떤 그 살인 사건을 누군가를 죽이다가 잘못해서 소년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약간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브리헤라는 도시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옥이라는 곳이 어딜까? 저는 브리헤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약간 유예되어 있는 공간 같은 거를 브리헤로 설정을 하고 어쩌면 연옥에서의 며칠 동안을 표현한 게 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연옥이라는 게 이제 극중에서도 이제 히로니무스 보스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두 사람이 또 연옥 얘기를 한참 해요. 네. 근데 연옥이라는 것이 어떤 뭐 죽고 나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톨릭의 개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중간 단계에서 머물다가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곳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초반에 이제 이 보스인 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해리가 브리헤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를 킬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여야 될 사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이까지 죽여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브리헤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된 인물의 동선도 사실은 연옥이 갖고 있는 의미랑 굉장히 비슷하다 네.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마틴 맥도나 감독이 네. 그렇게 막 연옥과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네. 너무 무겁고 재미없을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유머를 넣냐 하면 Purgatory's kind of like the in-between one. You weren't really shit, but you weren't all that great either. Like Tottenham. 영국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하는 팀이 있고 굉장히 못하는 팀이 있는데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죠. 약간 중간 중위권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토트넘 팬으로서 너무 답답한 상황인 네. 그 공간을 연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 감독의 유머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인물의 캐릭터의 네. 데뷔 같은 게 이 영화 되게 재밌는데 레이하고 켄이라는 인물의 데뷔가 계속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계속 싸우고 막 부딪히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장면들이 네. 재밌는데 그러니까 레이가 전 좀 더 감정이입이 돼요. 그러니까 레이는 역사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네. 과거에 대해서 떠드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레이는 예전에 자기의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죠. 캔은 계속 옛날 이야기를 보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이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대비가 되어 있기도 한데 기본적인 세팅을 너무 잘해서 일단 훌륭한 어떤 시나리오나 각본일수록 아이러니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도 이제 확실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 인물들 중에 한 명은 본인이 피살되려고 하려는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네. 나머지 한 인물은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살의 정황 속에 놓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한 아이러니를 짜준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최초의 범행에서 사제를 죽이게 되는데 사제를 죽이러 갈 때 고해성사하는 척한단 말입니다. Murder. Father. Why did you murder? 미래의 일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제를 죽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의 기본 동력을 모두 다 아이러니 속에 구축을 해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은 사실은 웃지도 혹은 울지도 못할 만한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 말씀하신 그 장면이 짤로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장면인데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을 딱 장면 하나 얘기하라면 레이가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네. 총을 딱 들이대는데 Ray, don't! F***ing hell! Where the f*** did you come from? Oh my god. You were gonna kill me. Oh my god. You're gonna kill yourself. I'm allowed. 아이러니 극정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대사들이죠. 네, 그 네. 장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페이소스를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말에 재치를 부리는 장면이 아니라는 네. 거죠. 비슷한 장면으로 뭘 둘 수 있냐면 극 중에서 거짓말은 정말 같고 정말은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첫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 속에서 남자가 궁금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사람 죽여요? 이렇게 말을 해요. So what do you do, Raymond? I shoot people for money. What kinds of? 이 말은 사실은 진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상대방이 그 말을 진실로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은 거짓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직후에 두 사람이 이제 아동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어떤 살인 사건들에 관한 것을 농담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What? One of the guys they murdered was a friend of mine.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은 또 거짓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은 정말처럼 받아들여지고 정말은 거짓말처럼 받아들여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피살 상황에 놓이게 되고 피살당할 사람은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이 영화의 기본적인 이야기 세팅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닿아 있다는 거죠. Judged for all the crimes they've committed, and then. Oh.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황당하기 일대 없는 어떤 토론들을 세 사람이 약간 술도 마시고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세 사람은 어쨌건 인종적으로는 백인들이에요. 네. 백인인데 한 명은 이제 소인이고 또 한 명은 킬러이고 이런데 그 속에서 이제 흑백 문제를 다루면서 흑인과 백인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셋 다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소인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흑인 난장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받은 줄 알아? 라고 흑인 문제를 거론을 하는 거죠. How much I've had to take off of black midgets, man. 둘 중에 한 사람인 켄이라는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첫 번째 아내가 흑인이었는데 백인에 의해서 피살당했다. 그럼 나는 흑인 편을 들어야 돼, 백인 편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라고 말을 하죠. I think you need to weigh up all your options and let your conscience decide, Ken. 근데 그것은 이 영화의 원칙이에요. 이 영화에서 어떤 원칙이 작용을 해서 뒤에 가면 사람을 죽이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원칙은 끝까지 지켜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해야지라고 하는데 양심에 따라서 아무리 제대로 판단하려고 해도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대한 혼돈을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영화의 이야기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리고 네. 깊게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 해리 네.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레이프 파인즈가 연기를 하는 해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쵸. 이 원칙을 네.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원칙을 만들어주었고 레이가 그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거하려고 했던 원칙을 후반부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현현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리라는 캐릭터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 신과 인간에 관한 얘기로 봐도 돼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극 중의 모든 상황을 만약에 본인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부과한 신 그리고 그런 이 신이 부과한 원칙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로 본다면 또다시 이야기가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우울한 타란티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킬러들의 도시를 보면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해리가 이 두 사람을 여기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건 이제 스포일러라서 말을 못하지만 어쨌건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해리는 이 브리라는 도시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도시를 가서 네가 봐라 라고 선물처럼 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이 둘 중에 특히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콜린 페럴은 그 브리에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해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켄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켄이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I know I'm awake. But I feel like I'm in a dream. Yeah, you said that.
Yeah. Meaning not in a good dream. Yeah, of course.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영화의 주제랑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보낸 사람은 천국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정작 간 사람은 그곳이 지긋지긋한 뒷부분에 가면 거의 지옥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라는 곳이 아무리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곳이려면 기껏해야 꿈이거나, 왜냐하면 좋은 꿈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니면 거짓말이거나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포장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고 혹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그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감언이설은 기껏해야 사실이 아닌 좋은 꿈이거나 아니면 사실을 뒤집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비관적인 전망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뭐 해리를 신으로 볼 수도 있고 신이 두 사람에게 천국에 보내주었는데 그들은 지옥으로 느껴서 여기가 결국은 연옥 같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대사가 켄이 레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죽어버린 꼬마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다. 그 대신에 살아있는 누구 한 명을 도와줘라. 그러면 네가 대신에 어떤 또 다른 생명을 구함으로써 그걸 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감동 같은 게 있는데 살짝 감독은 그게 오그라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농담을 하냐 하면 레이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 의사가 돼야 되잖아요. 시험 봐야 되는데 라고 농담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마틴 맥도나 감독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과한 의미 부여처럼 보이는데 그 의미 부여를 약간 무색해하는 농담을 뒤에 붙임으로써 전반적으로 굉장한 아이러니와 함께 페이소스를 느끼게 해주는 방법으로 극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사들은 사실은 뒷머리를 긁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스스로 말하고 약간 민망한 걸 이렇게 눙친다고 그럴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마틴 맥도나가 생각하는 윤리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그 얘기에서 나왔던 그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게 저는 3 빌보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3 빌보드의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실수로 내가 어떤 하나이를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내가 죽게 한 아이한테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서 괴로움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또 위기에 처해 있는 또 다른 아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바로 그 얘기가 3 빌보드의 후반부에서 인물들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존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아마 마틴 맥도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모티브로 영화 속에 투영되는 게 아닐까 싶어지는 거죠. 네. The more you keep a case in the public eye, the better your chances are getting it solved. And when I see the sun, you know, if you have a little bit more understanding of all this anger, man, it just begets greater anger. In 3, 2, 1. And as sad as the spectacle of these billboards might be, this reporter, for one, hopes this finally puts an end. You're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3 빌보드입니다. 네. 3 빌보드 지난번에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죠. 네, 감독님께서 저희 NG컷 넣어주셨잖아요. 뭐 사슴으로 인한 굉장히 큰 제가 네. 진짜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약간 불길했어요. 이런 곡 설마 쓰는 네. 거 아니야. 아무리 그 이후로 아예 태도를 바꿔가지고 저는 네. 제 인생의 영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슴이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구분하려고 이 영화에 사슴이 나옵니다. 3 빌보드에는 사슴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의 도시는 사슴이 안 나오는 영화입니다. 안 나오는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슴이 나오는 마틴 맥도나 영화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3 빌보드는 이제 영화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이 시스템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사적인 복수에 나서는 엄마의 얘기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 이제 제목에 등장하는 3 빌보드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거두면서 실제로 올 한 해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네, 세계판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시위를 영향을 줄 정도로 영화는 국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고요. 네. 이 마틴 맥도나의 이름을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영화가 됐죠. 네. 이 영화에서 3 빌보드가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거든요. 지나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걸 보고 그렇죠. 돌아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플롯인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는 어떤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주인공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되짚어 보려고 하는 플롯이기 때문에 그 빌보드를 그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쩌면 제목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워낙 각본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의 빌보드판, 광고판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세계의 편지에 관한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세계의 광고판은 세계의 편지랑 서로 조응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플롯을 그렇게 짰고요. 영화에서 세계의 광고판이라는 건 첫 번째는 자기 딸이 그렇게 끔찍하게 강간당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것을 적시를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세계의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자기 아내 앤한테 주는 편지예요. 근데 편지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가 왜 이런 최종적인 결정을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일치하죠. 두 번째 빌보드판의 광고 내용은 그런데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두 번째 편지는 누구한테 가나 하면 극중의 여자 주인공한테 간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은 뭔가 하면 범인이 앞으로 미래는 잡힐 수 있을 가능성을 적시하고 또 당신이 체포되지 않을 만한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내용이 일치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된 일인가 서장 윌러비라는 내용인데 마지막 세 번째 편지는 딕슨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된 일인가 경찰관 딕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딕슨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경찰관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다른 일로 나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 광고판과 세 가지 편지에 관한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캐릭터가 정말 중요한 맞아요. 영화여서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뭐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단서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 광고판을 이렇게 해 광고 책임자죠. 광고를 돈을 받고 걸어주는 역할을 네, 웰비? 레드 웰비라는 네.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플래너리 오커너의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단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플래너리 오커너도 역시 굉장히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일맥상통한 이야기이자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킬러들의 도시도 책을 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켄이 너무 한가해서 호텔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알카포네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마틴 맥도나 감독은 소품을 쓰더라도 이 책이 그 영화 전체의 이미지를 암시하도록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주도면밀하고 재미있는 그렇죠. 연출인 것 같습니다. 킬러들의 도시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겪는 도덕적인 어떤 딜레마 이런 걸 다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영화를 처음 딱 보고 예고편만 보게 되면 아 결국은 공권력을 상징하는 무능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서장과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딸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 복수를 원하면서 정의를 원하는 엄마의 대결을 다른 영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영화 이야기는 사실은 영화의 3분의 1까지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영화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핵심은 서장과 엄마의 대결이 아니라 서장 밑에 있는 딕슨이라는 또 다른 부패한 경찰과 이 엄마의 연합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가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두 사람은 잘못 복수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밀드레드는 어떤 복수를 하게 되냐면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신념을 내세워서 결국은 광고판까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 그걸 보기 싫어서 경찰이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대해서 불을 불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경찰서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딕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딕슨은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그 선배 경찰관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딕슨은 이 일이 광고판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광고판을 허락을 해준 광고회사로 쳐들어가서 그 직원인 웰비를 사적으로 린치를 하고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복수를 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짜로 그렇게 자기 선배가 죽었던 이유가 광고판 때문에 죽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 잘못 복수를 한 거예요. 잘못 복수를 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부터 후회를 하게 되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되는 것이 영화의 후반부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뒤쪽에 완전히 무게중심이 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아까 킬러들의 도시 얘기하면서 한 소년이 네.
죽었을 때 다른 소년을 찾아서 도와주는 얘기를 마틴 맥도날드의 윤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네네. 말씀하셨고 이 영화에서라면 저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밀드레드가 신부님한테 하는 그 장면,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 갱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면서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about today? I was thinking about those street gangs they have down in Los Angeles. The 1980s, I think it was, to combat those street gangs, those Crips and those Bloods. And if I remember rightly, the gist of what those new laws were saying was if you join one of these gangs and you're running with them, and down the block one night, unbeknownst to you, one of your fellow Crips or your fellow Bloods shoot up a place or stab a guy, well then, even though you may not know nothing about it, and even though you may have just been standing on a street corner minding your own business, what these new laws said was, you're still culpable. You're still culpable by the very act of having joined those Crips. 어쩌면 밀드레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는 역할을 밀드레드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어쩌면 마틴 맥도날드 감독의 윤리 감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은 인간의 실존적인 비극은 구체적인 거예요. 자기 주변에 가족이 죽었다거나 뭐 등등의 어떤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식이거나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은 거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다. 킬러들의 도시 같은 상황이면 그 아이를 죽인 걸 살려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아이를 구해내는 것으로 죄책감을 치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사실 후반부에 보면은 그 복수해야 될 대상이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를 보시게 되면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정의를 구현한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어났던 비극을 추상적이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응징함으로써 해결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죄인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죄 자체를 처벌하게 되는 결말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마틴 맥도나가 굉장히 공들여서 말을 하고 싶어하는 네. 일종의 행동주의자의 정의 같은 네. 것들을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성장 드라마로 본다면 밀드레드와 딕슨이 성장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윌러비 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네. 별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윌러비가 딕슨과 밀드레드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유머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틴 맥도날드 감독이 좋아하는 주인공이 바로 윌러비 서장인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 유머감각은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유머도 좀 있습니다. 약간 킬러들의 도시에 레이 같은 유머감각이 있는데 하지만 레이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긴 해요. How you been feeling, Bill? Like I got cancer in a major organ. 이 대사는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윌러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서장 역을 연기한 우디 해럴슨뿐만 아니라 뭐 영화에 이제 또 아카데미 나머지 두 사람은 상을 받았잖아요. 네. 샘 라그웰이라든지 프랜시스 맥도만드 연기가 또 워낙 뛰어나서 저는 사실은 2018년에 나온 영화 중에 연기 앙상블이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네. 그런 면에서 영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네.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Sam Rockwell, 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 Frances McDormand, 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 This is the second Oscar and fifth nomination for Frances McDormand. She took home her. 딕슨이라는 인물이 저는 이 마틴 맥도나의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딕슨 네. 자체가 아니라 딕슨이라고 칭되는 유형인데 네. 이런 인물이 항상 나와요. 새 영화 모두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첫 영화에서 콜린 페럴이 연기했던 인물도 약간 이 인물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극 중에서 딕슨은 폭력주의자이고 인종주의자인데 그의 폭력성과 인종주의적인 특성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영화에서 잠깐 암시되는 걸 보면 인종주의적인 특성은 이 지역이 남부에 속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런 지역에서 인종주의자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되면 흑인으로 경찰서장이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Get rid of that black guy. Ain't gonna listen to some guy's mother asking him to get rid of some black guy. Things have moved on in the South. Well, it shouldn't have. 그 얘기인 즉슨 엄마가 어려서부터 이 아들한테 계속 인종주의적인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학습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왜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겠지만 스스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이제 빌보드 작업을 하고 있는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히스패닉인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다그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경찰관 하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만 마을에서 완전히 사실상 따돌리는 취급을 받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동성애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동성애 성향을 들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한 그런 웰비라는 남자에 대해서 더 가혹하고 난폭하게 구는 것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영화에서 이제 중간에 아들이 집에 있다가 나가게 될 때, 쉬고 있을 때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Off to see your fancy woman? I don't got a fancy woman. Yeah. 근데 엄마는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툭 건드리는 거죠. 아들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극중에 오스카 와일드가 나온다든지, 아바라는 그룹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장이 남긴 편지에도 그것을 암시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딕슨은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컴플렉스 혹은 교육에 의해서 계속 받아온 그런 편견 어린 말들 속에서 뒤틀려버린 인물인데, 이 딕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을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는 어떤 절차들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뒷부분에 가면서 이제 탈바꿈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화상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술집에서 얻어맞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구장에서 때렸던 장면을 뒤집은 거고, 화상을 입는 장면은 역시 웰비를 때려서 바깥으로 던진 장면을 뒤집은 건데, 화상 입었을 때 경찰서에서 몸을 바깥으로 던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딕슨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딕슨과 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넓은 것을 보게 되어 있던 이 엄마인 밀드레드의 연합을 통해서 후반부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도 사슴 영화니까 사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밀드레드가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뜬금없이 사슴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그런 사슴이 나타나면 딸의 환상이 있거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밀드레드 역시 딸이 환상한 거라고 그걸 믿으라고 난 못 믿겠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들의 도시의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밀드레드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I do thank you for coming though. 근데 거기에서 되게 울컥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환상을 믿지 않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그 노력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윌러비 서장이 딕슨한테 보내는 편지 중에 한마디 딱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침착함이 생기고 그럴 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쩌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충고, 그 근심 어린 어떤 충고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색깔일 것 같습니다. What you need to become a detective is love. It's kind of all you need. You don't even need a gun, and you definitely don't need hate. Hate never solved nothing. Calm did, and thought did. Try it. Yeah,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말하기도 어렵고, 또 스포일러를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또 어려움이 있네요. 마틴 맥도날드 감독 새 작품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소환해가지고 한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두 작품 중에 더 좋아하시는 영화는? 제가 사슴을 좋아하긴 하지만 쓰리 빌보드가 아니라 킬러들의 도시를. 사슴 안 나오는 영화를 선택을? 정말 저는 옛날에 킬러들의 도시를 보고 이거 영화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봤었어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제가 단언컨대
제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감독들 중에 대사를 잘 쓰는 탑5 안에 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황 연출, 대사 구현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점이 저는 킬러들의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킬러들의 도시를 좀 더 좋아하고요. 최고의 장면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는데 쓰리 빌보드의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두 사람이 어딘가로 갑니다. 딕슨과 밀드레드가 어딘가로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가면서 결정하자.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가면서 결정하자가 대체 무슨 말일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숙제를 남겨주는 것 같은. 맞아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영화가 끝나면 그때부터 한번 살면서 생각해 봅시다. 살면서 결정하자라는 이야기처럼 들려가지고 그 한 단어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해서 그 장면을 최고로 보겠습니다. 네. I guess we can decide along the way. So, 또 굉장히 비슷한 선택인데요. 네. 저도 두 영화 다 좋아하지만 킬러들의 도시가 더 좋고요. 네, 아, 요즘 잘 모르나 봐. 네. 저는 오기 전에 네. 아, 이동진 평론가님은 쓰리 빌보드를 좀 더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아니었어요. 네, 저를 좀 아시나요? 네, 모르겠어, 잘 모르시는 모르겠어. 것 같아요. 눈치가 없어 사람이.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킬러들의 도시를 선택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면은 저도 쓰리 빌보드에서 골랐는데요. 서장인 윌러비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저는 이제 꼽고 싶고요. 그 장면을 보다 보면 아 인간에게 존엄이란 무엇인가,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굉장히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깊은 어떤 감동 같은 걸 받았어요. 그 장면 나레이션 정말 좋죠. 그렇죠. 네. 네.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It's been heaven knowing you. Your boy, Bill. So,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틴 맥도나의 개성 넘치는 수작들이라는 타이틀로 두 편의 영화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만족스러우신 시간입니다. 둘 다 진짜 강추입니다. 네.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